This is the Captain Chang, and today we are gonna learn business English with my book, The It's Going English, page 3. Yeah, 보겠습니다. 여기서, okay, so let's take this class in Korean. 중요한 부분들하고 문법적인 부분들은 한국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급적 이제 레벨이 올라가시면서 설명 자체를 아예 영어로 드리는 부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파트인데요. 자, 그 우리 송은 송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송은 so where are you from in Korea? I'm from Busan. 네. So I think you know that this sentence. 이기다 니기다 이기가 이기다 니기다 이기가. 오 잘하셨습니다. 와 great. 경상도 가리니까. 네. 참고로 서울 수강생들 요 강남 요 하는데 뭐 전혀. 요것만 보여줘서는 뭔지를 모르고요. 일본말인 줄 알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읽어보라고 하니까 다 이기 다니기 다이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자를 읽는 게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 음악성이 있습니다. 그 언어에는 특유의 음악성이 있는데요. 뭐 고저, 높낮이, 인토네이션, 발음, 강세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실제 외국어 공부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네.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예. 경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 이쪽에 성조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서요. 영어 배우기에 사실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했고요. 그럼 요게 지금 페이지 2이고요. 따로 보셨죠?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 보면은요. 자, 여기서 말하기, 보통 이제 저 회화학원과 요 수업의 이제 차이점은 말하기 같은 경우에 어떤 말하기, 그 회화 연습을 시켜요. 막 말하기를 막 시키는데 많이 듣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는 잘못됐다는 게 여기 챕터 2의 내용입니다.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충분히 듣고 들은 게 그냥 들어서는 안 되고요. 그 소리라든가 음정, 박자 이런 부분들이 뇌리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예를 들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So, what's your favorite song? Or Korean song? Or English pop songs? What's your favorite song? Classical music. In Korean, karaoke. So, what kind of songs do you like to sing usually? Folk song. Yeah. Or old-fashioned song. 아, 특정 곡 없습니까? 특정 곡 뭐 좋아하시는? 특정 곡? 예, 한국 노래 중에 참고. 예, 또 팝송 또 있습니까? 팝송 같은 경우 부르시? 팝송은 잘 안 들었어요. 예. 네. 한국 노래 다락방. 또 있습니까? The songs that was. 이거는 말이 잘 안 된다. 김광석 노래. 아, 네. So 김광석's songs. 예, 김광석's songs. 김광석's songs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 네. 그 김광석이 이등병의 편지 이거 부른 사람입니까? 아, 맞네요. 그런 거. 아, 하여간 안치환 송. 예. 아, 저도 좋아하는 데 네. 학교 다닐 때 많이 네, 선배들이 엄청 좋아해요. 예, 부르고. 그러니까 old fashioned song. 예. I think it's great. 예. When you have time, and sometimes in my class, and has classes in karaoke. 노래방 수업도 하고는 합니다. 팝송 이렇게 네. 하고 이렇게 부르고 이런 것도 한대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수업 진행되고 나서 이제 보통 하고요. 여기서는 보면은 자 노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노래를 우리가 할 때 보통 우리가 18번 좋아하는 곡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길 때 많이 들어보고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됩니까? 아니면 한두 번 들어보고 나 이걸 18번으로 할 거야? 많이 들어보고 그렇죠. 나 이걸 18번으로 해서 이제 연습해서 나 18번이 됐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요. 듣다가 머리 박히는 거죠. 근데 우리 음악 시간 우리 미드 사운드 같은 경우에 그럼 이제 음악 시간 같은 경우 어때요? 학교 음악 시간 어땠어요? 알지도 못하는 곡을 가져와서 그냥 음악 선생님이 한 번 해주고 그냥 그 다음 바로 부르죠. 잘할 수가 없죠. 왜 잘할 수가 없었을까요? 바로 따라 부르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익숙치가 않으니까. 그렇죠. 귀에 익지 않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이제 말하기 회화 학원들 같은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에 서울에 제가 다 가봤어요. 방문을 해보고 처음에 제가 배우려고 갔었는데 어떻게 하는가. 근데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듣는 기간이나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무조건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원어민의 어떤 인토네이션이나 발음을 전혀 따라가지 않은 채로 그냥 책 펴놓고 읽는 방향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회화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paragraph 2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말하기는 억지로 연습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귀에 익은 말들이 결국은 가슴 안에 머물러 있다가 튀어나옵니다. 공간. 네. 자, 그래서 저 지금 이론적인 부분들을 바로 뛰어넘고요. 여기서 바로 뛰어넘고 발음 교정으로 요 이론적인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 책 구성이 수업하는 거하고 혼자 독학하는 거랑 지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독학할 때는 처음부터 쭉 다 읽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수업은 요 바로 챕터 8, 페이지 20으로 가도록 할게요.